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자동차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업종을 보고 계신 이유,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이런 시간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주목받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 저 PBR 매력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전부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저 PBR이라는 것이 주가의 저평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크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 PBR의 국면이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그 이제 어디에다가 조금 주목해야 되냐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요,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올해 이제 9,100만 대 정도 이제 차량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3%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수요가 현재 견조한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유럽도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에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면은 본질적으로는 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제일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가 판매량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본업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저 PBR 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전통적인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에 할인율 자체가 조금 과도했었거든요. 할인율이 과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거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판매량 성장세가 이제 많이 꺾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판매량 같은 경우가 견조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할인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거되었다라고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높은 수익성이라든지, 그리고 1배보다도 낮은 이제 PBR이라든지 ROE 주가 순수익률이 높다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조금 더 부각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자동차 업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완성차 업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일부러 단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저 PBR과 관련해서 할인율이 완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저희가 국면을 바꿔서 이런 부분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업종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높은 이익률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PR이죠. PR도 낮은 상황이고, 배당 수익률 또한 굉장히 이제 좋은 배당 수익률을 보유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투자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또 매력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이 바로 SDV입니다. SDV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 거의 모두 완성차 업체들이죠. 최종적인 이제 목표라고 하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존하는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마 10년 내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들도 대체가 돼야 되니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치면은 굉장히 조금 먼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수준의 SDV만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SDV에 대한 뭐 중요성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관해서도 좀 조금만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결국에는 이제 어닝 모멘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닝 모멘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거나 마진에 대한 성장이 더 높다거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 PBR에서 이제 할인율이 이제 줄어들었던 완화됐던 그런 모습들은요. 기존의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담보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저 PBR이 완화가 그 할인율이 완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품사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품사들에 있어서도 어닝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오토에버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계속 뭐 거듭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현대차 그룹에서 있어서 SDV와 관련된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미래 그 모빌리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IT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본다면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볼 사업 부분이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이거든요.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제 전체 그 매출 비중에서 친다면 약 21%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 비중으로는 가장 이제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그 파트에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들어가 보면 안에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장용 소프트웨어가 한 8대 2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내비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 탑재가 더 이제 권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탑재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게 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양 자체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고사양화가 되면서 이제 그 마진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마진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전장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단순 기능의 모빌딩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단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빌딩 클래식에서 모빌딩 AB로 이제 점점 더 플랫폼이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차량용 미들웨어라고 부르거든요. 미들웨어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미들웨어라는 것이 저희가 컴퓨터로 치면은 컴퓨터는 윈도우도 있을 것이고 그 맥도 있을 것이고 리눅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운영 체제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운영 체제들이 차량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들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DV, 그 차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미들웨어가 이제 내재화되어야 되고 또 이제 고도화되면 될수록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시스템들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모빌진이라고 아시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SDV 전환을 위해서는 이 모빌진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 모빌진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대 오토웨버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도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 모비스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많은 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부품사로 생각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OEM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
업체들 사이에서 입지가 조금 약화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조금 구조를 좀 바꿔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 기술을 확보를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당 성향 같은 경우가 2023년 기준으로 약 20.4% 정도 현재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분법을 제외한 수정 지배순이익 기준으로 현금 환원율이 향후에 약 3년간 28% 정도 내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도 있어서 뭐 그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대차에다가 이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양도를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앞으로 미래 성장성 자체, 발전성 자체는 좋긴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 측면에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뭐 부정적일 수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양도를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적자가 축소되었다는 것도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